있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면 소이안의 여러 지역과 자강도, 강원도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꼈다가 정착해였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저렇게였습니다. 그리고 해산의 낮 최고 기온은 5.6도로서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일이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10도로서 평년보다 8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에는 평안북도와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저렇게 해겠습니다. 내일은 2월 12일 금요일,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 설날입니다. 내일 평안북도에서 대체로 흐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저렇게 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닷가를 위주로 소연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이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영하 3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1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이룡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산시도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안개가 꼈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도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는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안개가 꼈다가 정착해야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영하 15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함주 지방으로서 1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계속해서 바다 날씨를 보면 조선 동해에서는 내일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는 북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평안남북도의 일부 해상과 황해남도 해상에서 안개가 끼겠습니다. 모레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평안남북도의 일부 해상과 황해남도 해상에서 안개가 지속적으로 끼면서 보임거리가 짧겠습니다. 그러므로 배들의 항행과 항만 작업에서 사고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